청년 문학사 수필 부문 조재근 한국현대시인협회가 재난법인 통일과 나눔 후원으로 개최한 제1회 통일 청년 문학상 공모에서 위와 같이 당선되었으므로 이 상패를 드립니다. 2022년 12월 22일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 양왕용. 네, 꽃가락을 증정하시고 상금은 1,000만 원입니다. 같이 축하하실 분들 안 오셨어요? 혼자 오셨어요? 네, 그럼 기념 촬영 좀 상금 좀 이래 보이게 해서 잘 좀 찍어주세요. 네.